맞다 생각했다면 뭐 지금 이 자리 없었겠죠. 그렇지 맞아. 우리가 네. 이해를 못. 네 맞아요. 이걸 못 버티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 네. 근데 너는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 네 그런 상황이 많았었거든요. 아 진짜 그만두고 싶은 상황 엄청 많았는데 그 생각만 다 사람 때문이었어. 배가 막 똥 빼다 막 어. 하면 돼요. 네. 그냥 하면 되는데 뭐 잠이 좀 덜 자면 되는 거고 내가 좀 더 힘들면 되는 건데 사람은 이게 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고 지금 이게 이상적으로 왔는데 네. 또 유학에서 중요한 게 영어잖아. 다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너가 막 그렇게 영어를 막 아니었잖아. 지금 영어 하는 거 본 건 아니지만 들어봤을 때 아까 뭐 점수가 몇 점이 지금 오버롤 IELTS 오버롤 8점 8점이잖아. RCLC는 거의 뭐 만점이 나온다고 그러고 네. 라이팅도 지금 많이 올라 7점이 안 나오지만 이제 맞죠. 6.5까지 나왔다는 게 그게 나는 이제 해봤기 때문에 네. 그게 일단 RCLC 만점 나오는 것도 진짜 대단한 거고 그건 아니에요. RCLC 만점 엄청 많고요. 이게 RCLC가 RCLC는 RCLC가 만점 나온다 해가지고 지금 뭐 오픈 유니버스니 하지만 학교를 다니는 대리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절대 공부 못 따라가요. 그 만점. 그건 그냥 시험 영어인데. 맞죠, 시험 영어. 시험 영어인데. 그걸로 영자 신문 못 읽고요. 그걸로 BBC 뉴스 못 듣습니다. 아 그래? 전 그렇게 생각. 그거 RCLC가 만점이 나올 정도면은 문장 구조가 보이고 읽힌다 소리인데. 실제 뉴스 스프가 IELTS-LC만큼 그렇게 정확하게 발음해 주지 않아요. 아무리 아나운서 발음이 하더라도. 아, 걔네 그 악센트가 있으니까 네. 그 시험을 그렇게 만점을 받으려면은 네. 일단 이게 글처럼 읽혀야 되고 아 그건 맞죠 빈 곳이 있으면 네. 안 돼 맞아요 내가 맞아요. 이게 갸우뚱하는 순간 네. 무슨 시간이 지나가 있고 저는 항상 RC를 풀면 15분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다 읽혀 이게? 다 읽히죠 그냥 한글처럼 읽혀? 한글처럼 읽혀요 글의 난이도가 달라요 전 경제 전문지를 읽고 있잖아요. 아, 그건 이코노미스트를 읽고 있는데 또 BBC를 읽어봐도 BBC도 일반 뉴스 기사 말고 그게 기사를 보면 근데 네. 단어의 문제지 뭔가 내가 처음 보는 단어의 문제고 얘네가 아니야 표현이 달라요. 엄청나게 이거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거 엄청 많아요. 요즘 쉬운 거 요즘 get rid of 이거 없앤다는 뜻이잖아요. 리무브라는 뜻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쓰거든요. 예전에 리즈 트러스가 이제 사표를 냈을 때 BBC에서 썼던 표현이 저 리즈 트러스 threw in the towel이에요. threw in the towel.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threw in the towel? threw in the towel. 이게 타월을 집어 던진다고. 타월. 네. 뭐, threw in the towel. 이게 그거는 그 사임 그러니까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기법이야. 그거는 그거잖아. 네. 그 idiom? 네. idiom. idiom. 네. idiom. 꼭 idiom이 아니더라도 걔네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있어요. 언어가 걔네들이 진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overlook이라는 뜻이거든요. overlook이 간과하다는 뜻인데 미국 영어도 많이 써요 오버룩은 실제로 예. 기본 단어지?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은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영어 안 되는 사람들은 단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이 언어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 아는데 이거 못 쓰는 거예요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치 아무리 내가 알아도 라이팅으로 네. 그게 나오려면 쉽지가 네. 않지 네. 그런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IELTS 리딩이나 리스닝도 제가 이렇게 까는 게 IELTS 리딩 지문 같은 글이 실제로 잘 접할 일이 잘 없어요 오히려 더 쉬운 말로 더 잘 설명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치, 네. 그치. 실무에서 더 쓰려면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지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이야기하셨다시피 IELTS 영어는 그냥 시험 영어에 불과해요 아무래도 시험 영어긴 한데 그건 더 해야 돼요 아무래도. 근데 그 정도는 실무에서 네. 나는 IELTS 영어까지 있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 오히려 대해서 그렇죠 뭐 아니 대해서 그냥 아니라 보통 근데 네. 대화하더라도 그냥 네. 또 이제 네. 이렇게 이 정도 단어면은 네.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나 아 그렇죠 너가 네. 이제 아카데믹하게 네. 이제 공부를 하고 하려고 하니까 네.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원어민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그 맹점이 생기는 거지 근데 걱정은 없는 게 뭐 튜터랑도 이야기했는데 이 튜터가 이제 돈이 되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프리빌리지일 수도 있죠 privilege라는 게 저 이번에 IELTS 과외를 할 때 전직 심사관인 사람이랑 과외를 했거든요. 7이나 7.5 정도만 되면 가서 가서 공부하는 크게 문제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실력이 느는 거라고. 그렇지. 네. 거기 가서 또 깨겠지 한 번 더. 네. 거기서 영어가 이제 진짜 원어민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는 좀. 네. 그럼 너는 이제 어떤 식으로 걸어 와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걸 추천한다 뭐 이런 팁이나 조언 해본 사람 입장으로 되게 꿀어서 되게 대단한 거야. 이게 물론 나는 그 어떤 틀을 넘지 못했겠지 그 사이값을 네. 거기서 근데 그 또 넘으면 또 쭉 올라가고 하겠지 네. 그만큼 시간 투자도 하지 않았더라 너만 기본적인 영어 레벨이 되려면 영어로 영어 강의를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레벨은 돼야 이 레벨까지 도달을 하려면 이 레벨은 한국 학원에서 맞춰야 돼 뭔 말이지? 영어 영어를 영어로 배울 수 있는 레벨까지는 한국에서 올려야 돼 아, 어. 이 레벨까지 빨리 올라가고 아 그럼 영어로 배워야지 이제 네 들어? 영어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한국말로 배우는 게 아니고 학원 이 레벨이 제가 봤을 때는 한 토플 90에서 IELTS 6.5 정도 영어를 배운다는 건 영화를 봤는데 들린다는 그 레벨에만 7 넘어야 돼 그건 좀 꼬꼬잖아 네, 네. 어. 그러니까 영자 신문을 이제 막 읽을 수가 있고 막 팟캐스트 같은 걸 들었을 때 이제 대충 이해가 되고 뭐 이제 한 그 정도 레벨 그 레벨 네 그 정도 레벨 돼야지
6.5 정도 되는. 아, 뭐 이제 6.5 정도 되시니까. 그 정도 레벨에 돼야지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습관을 들일 수 있고요. 또 영어를 영어로 배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어민이 영어를 보는 시각이랑 한국에서 너가 네. 계속 말하는 포인트는 네. 원어민이 영어를 어떻게 보고 표현하는지 맞죠. 잡아야 된다는 거. 맞죠, 이해를 맞죠, 해야 맞죠. 된다는 거야. 결국 토플도 그렇고 IELTS도 그렇고 모든 시험의 스탠다드는 원어민으로 맞춰져 있어. 원어민처럼 하면 전부 다 999가 나올 수 있는 시험이에요. 알겠죠? 근데 원어민 같이 이야기를 안 하니까 까여서 감정점이 있으거든요. 아, 이상하네. 네. 그 원어민 네. 아닌데 약간 맞죠, 맞죠. 그런 느낌이 되니까 네. 실제로 원어민처럼 살아간다는 게 거기서 뭐 결혼하고 애도 낳고 자라야지. 거기서 일을 해가지고 거의 이제 워크메이트랑 잘 섞여 들어가려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뉘앙스 차이는 뭐 당연히 현지에서 알 수 있게 되겠지만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빨리 따라가려면 원어민한테 배우는 게 가장 빠르고 그 레벨이 되려면 이제 원어민한테서 바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 레벨까지는 한국에서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1단계는 네. 너 말은 네. 영어가 네. 어느 정도 팟캐스트 이해하고 네. 경자신문 읽을 수 있는 레벨까지는 읽혀야 된다. 네. 이게 1단계. 그게 한국 학원에서 종일반으로 한 2개월, 3개월만 하면 무조건 여기까지 도달이 가능하거든요. 시킨 것만 잘하면 돼요. 막 한 단어 2, 3천 개 외우고 그다음에 예문 직접 자기가 만들 수 있는 레벨 정도 되고 그 정도만 돼도 한 이 정도 레벨까지 올라올 건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영문학 박사들 중에서 영어를 외국인이나 아니면 교포한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 이걸 셀타랑 델타라 그러는데 셀타랑 델타 자격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 사람들은 언어학의 재능도 있지만 언어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들이 보통 외국어를 계속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럼 자기 또 외국어를 공부해보면 외국어를 어떻게 공부하냐. 왜 유튜브에 그런 영상 있잖아요. 막 한 시간 만에 다른 언어 배우기.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람들 원어민들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원어민들 이야기하는 걸 미미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한 시간 배우려면 한 시간 안에 배우려면요.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문장을 한 이제 천 개, 이천 개, 삼천 개로 그냥 외워버려요. 그러면 말을 하면서 이게 맞는지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빨리 늘 수 있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이 레벨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영어로 채워가는 게 가장 빨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경영, 정치, 경제 이런 게 관심 많다 보니까 더 이코노미스트 계속 구독을 해왔고 2018년도부터 BBC 팟캐스트 계속 들어왔고 그다음에 BBC 뭐 뉴스룸도 가끔 듣고 이런 것들이 또 오픈 유니버시티 공부를 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어요. 저는 이번에 IELTS 할 때는 LCRCR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래도 한 거의 9 가까이 나오고 라이팅에서도 튜터도 이야기했던 게 제가 쓰는 게 굉장히 저널처럼 나온대요. 제가 저널을 많이 읽다 보니까 제가 읽는 게 쓰는 것도 영향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한다래? 매일 들었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들었고 일주일에 6회? 1회에 4만 원 정도 쳤어요. 그래가지고 네. 거의 한 80만 원. 네. 근데 그값 했어요. 제 레벨에서는 이제 한국 하면서 레벨을 못 올려요. 제가 원래 과외를 작년부터 들었는데 작년에 제가 IELTS 오버롤 7.5가 목표였거든요. 오버롤 7.5일 때 이제 한국 학원 중에서 좀 유명하다 뭐 미키어 학원 뭐 쭉쭉쭉쭉 문의를 해보니까 아 7점은 너무 힘들다고. 이게 최상급 반도 목표점이 7점이라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가보니까 네. 느끼는 거잖아. 네. 거기서는 이제 그 정도 점수대가 없으니까 네. 네. 9.5대 사람들이 네.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 아시겠지 만점을 내가 본 적이 그래서 아 이거 무조건 과외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도 영국인이 그냥 과외를 하긴 했는데 과외가 확실히 빨리 늘어요. 아 근데 영국인한테? 네 영국인한테 네 그게 나 그러니까 영국인도 아무 영국인한테 배우는 게 아니고 아, 좋은 거는 델타나 셀타를 들고 있는 사람이나 최소한 또 테솔드를 들고 있는 사람 좋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시험 점수를 빨리 따고 싶으신 거면 심성원한테 배우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점수가 중요한 게 영어 실력이 중요한 거면 차라리 셀타나 델타 들고 있는 사람한테 배우는 게 제일 빠르고 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험 점수가 요건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오버롤 7.5에 있지 6.5면 충분했거든요. 만나서? 아니요 전 디스턴트 네 준 같은 걸로 불편하죠? 아니요 불편한 거 다 이해하죠. 그게 과외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제가 스피킹이 잘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스피킹 중점을 배웠거든요. 학원에서 스피킹을 해도 도움이 되는 표현을 알려주는 인풋만 있지 아웃풋이 없어요. 원생수가 10명만 돼도 한 이제 50분 중에 한 20분은 30분은 뭐 표현 설명한다 하면 20분 동안 돌아가면서 이야기도 인당 2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과외를 하면 50분짜리 과외라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시간이 20, 30분은 되고요. 피드백이 저한테 맞춤식 피드백이 와요. 요즘 제가 진짜 안 되는 게 L 발음이 R 발음이 안 되고 인식을 하고 하면 되는데 발음도 그렇지만 이제 인토네이션. 근데 인토네이션 있고 없고가 이제 원어민이 그냥 보여줬는데 인토네이션 있게 발음하는 게 이해가 더 잘 돼요. 음에 높낮인데 이게. 워드 스트레스랑 또 달라요. 워드 스트레스도 중요한 건 이제 오바마 연설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스트레스를 주지만 인토네이션은 그런 거는 한국인한테 배우기가 엄청 힘들다 보니 한국인이 이해를 못한 개념이거든요. 한국어에 없는 개념이니까. 너는 1단계, 2단계, 3단계 올라갔다. 네. 1단계는 이제 한국에서 레벨을 갖춰야 되고 네. 한국인한테 영어로 배워 흔히 알고 있으니까 네. 그거를 빨리 익혀야 돼. 세타 델타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네. 호주가 만약에 필요한 시험관을 했던 사람한테 하는 네.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진짜 중요한 거는 자기 근처를 영어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제 경영 좋아했다 보니까 이코노미스트 BBC 듣는다 했잖아요. 이런
습관이 이게 엄청 커요. IELTS 쳐보셔도 알겠지만 그렇게 단기간에 점수를 낼 수 있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시험 치는 거 아무리 잘하도 0.5를 높이면 엄청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외 수준은 그 정도밖에 안 돼. 제 실제 실력에서 한 0.5 정도 높게 나오게 할 수는 있지만 계속 했다며.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걸로 한 거 아니에요? 그게 큰 거죠. 영어를 진짜 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 어떻게 그 배를 해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지. 에? 뭐 별거 없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팍팍 는다는 건 언제 느꼈어? 막 이렇게 내가 착 레벨을 하는 느낌 있잖아. 제가 2018년도에 막 이렇게 네. 그 이후로 이코노미스트를 봤을 때는 칼럼 한 개를 읽는데 20분 걸렸어. 모르는 단어 수성이고 아는 단어 모르는 잘 모르겠고. 네 맞아요. 모르는 단어와 아는 단어 차이가 더 빨라. 막 그런 레벨인데 계속 읽다 보니까 2018년도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 정도였는데 2020년 정도 되니까 이제 뭐 사전을 안 찾아보게 되고 지금 하려는데 3, 4분이면 읽거든요. 그러니까 또 파키스탄 뉴스룸을 들어도 2018년 들었을 때 거의 절반 이해 못했어요. 없네요. 1년마다 달라지고 아무래도 갑자기 나 레벨 운동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면 안 느껴지잖아요. 아니, 어느 순간처럼 싹 아는 것처럼 그냥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는 알게 돼요. 아, 뭔 느낌인지 알겠다. 예, 이렇게 표현하니까. 운동하면서 지금 잘 안 느껴지는데 네. 커지는 게 느껴져. 뭔가 네. 커지는 게 느껴지는데 네. 또 예전하고 딱 한 시간 비교해 봐서 달라졌지. 네. 그런 느낌이구나. 그런 느낌이에요. 맨날은 잘 안 느껴지는데 맞아.